누가의 증언으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고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시대적인 순서대로 쓰여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덤을 찾는 여인들 그리고 빈 무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버전이 다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제 일어난 일도 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다르고 그리고 또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마치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럴 생각은 없지만 뭐 좀 한 두세 가지 잠깐 이렇게 볼 기회가 생기면 아 이건 마치 전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하는 정도가 들 정도로 어떤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카메라가 여러 대인데 어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앵글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무대에 서는데 무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그들의 순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거예요. 이 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끼어든 에피소드들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어떤 점들이 천사가 한 명이었다가 두 명으로 된 것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는 이렇게 각각 다른 앵글과 시각으로 전해지는데도 이런 생명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추도, 그 슬픔을 표시하는 애도는 제3일째가 제일 중요하다. 당시의 관습이. 그래서 그 여인들은 아마 예수님이 염이나 제대로 하셨을까? 향이나 제대로 발랐을까? 마가복음은 그런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그 여인들이 3일째 되는 온전한 이 작별, 온전한 그 애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더 그동안에 카메라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부활기사는 보면 그 전에는 천사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볼 것도 없어. 예수님 여기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잖아요.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빈 무덤과 있었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어제는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이성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뭐 어떻게 된지 누가 알아. 근데 유명한 혹시 셜록 홈즈라고 아십니까? 셜록 홈즈가 얘기했어요. 뭐가 없어졌어도 증거가 없어도 증거가 없는 자리에 그 남아있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을 얘기한다. 감동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셜록 홈즈가 그랬어요. 셜록 홈즈가 한 얘기는 코난 도일이 한 얘기겠죠. 그것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것을 직접 확인했는데
두 천사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5절 2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아멘. 그렇지요? 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격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예,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기억하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메모리 되어서 기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그대로 재생해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듣고 아 그래 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말하잖아요. 가수는 노래, 음정, 그리고 박자 모든 악보가 그대로 기억되어서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사람을 가수라고 말합니다. 흥얼거리는 사람을 가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뭔가가 들어왔다. 그래 이해했어. 좋은데 노래 좋은데. 그 사람은 가수가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이 그대로 물론 해석되지만 새로운 악기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대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예, 그대로 담아서 재생하라. 그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예, 추금기에서 추금기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죠. 예. CD 녹음기에서 재생하듯이 우리는 재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담아서 전하세요 예수.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예, 여성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당시 세계관처럼 예, 오늘날처럼 말이죠. 예. 여성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도 나서고 앞으로 계속 예, 그 경향성은 더 커지리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기억도 잘해요. 자라면서 우리 여기도 예, 청소년들, 아들, 딸들이 있는데 사춘기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갈수록 아이들이 센스티브해지고 그러면서 예, 사춘기를 넘기는 게 참 힘들어 보이는데 예, 그래도 딸들이 나아요. 이 아드님들은 예, 지금 저렇게 청순해 보이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요. 예,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 아드님들은. 그래서 전부 다 시한폭탄처럼 그러는데 예, 그래도 여기 메인스트림 예, 독일 사람, 미국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다 잘 넘어서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잘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네. 예, 그래요. 굉장히 지금 쿨하게 있는데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성들이 참 훌륭하다. 그들이 잘 기억한다. 성경은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억력 좋고 그리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일편단심 민들레 예, 계속된 길을 가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들은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신 것을 가서 전할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도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있어야 예, 이 사실이 또 더 극적이 되겠죠. 그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믿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베드로는 달려와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그 예수님의 누인 자리를 봅니다. 2m, 2m 높이가 60cm. 예, 그 정도 추정했었죠. 그 자리에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데 그 세마포만 보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 긴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 그곳에 두 여행자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무슨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메모리, 기억입니다. 기억. 다른 걸로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말씀이 안에 있는지.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기준으로 얘기할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얘기하는데 바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의 메모리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요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받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메모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계란으로 표시했어요. 계란. 예. 계란은요, 계란의 형태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 흰자, 노른자,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달걀 껍질이 있고 내용이 있고요. 근데 그 달걀을 다 풀어버렸어요. 아니, 좋은 것만 섭취하면 되지 계란이라는 형태가 뭐 필요해? 예? 노른자는 뭐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그러니까 노른자는 빼. 그리고 흰자만 빼가지고 잘 풀어. 예. 해주고 먹기 좋게 우유에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빵에다가도 넣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달걀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달걀은 어딘가에서 가공되고 유통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먹어버렸어요. 아니, 단백질만 먹으면 되지 달걀이라는 이름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걀을 모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달걀을 먹기는 먹은 것 같지만 내가 뭐를 먹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미국식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말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요즘 한국은요, 정말 번역에 제일 전성기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영어보다 우리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편해졌는데 읽으면서 제가 위험성을 느낀 거예요. 이것은 달걀이 사라진 단백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보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네? 그래서 뭔가 좋은 이야기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유익한 어떤 것으로 얘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 성경을 찾아보겠느냐고요. 안 찾아봐요. 아, 어디 교회 가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래서요, 그 쏙쏙 들어온 이야기가 한 시간만 지나면 쏙쏙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연인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살아요. 그가 가서 생명을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기억력을 다시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과 딸에게
사춘기도 이겨내고 청년의 시기도 이겨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거기에 가치 기준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세워져서 여호수아 때처럼 말이죠. 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할 때 그에게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기준과 가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냥 듣고 지나갔으니까. 제자의 기준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모리, 전달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으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 묘목을 심어서 그 다음 철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 사람에게 심어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말씀, 외로울 때 힘이 되게 하는 말씀,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는 말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때 거슬려 역주행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심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안에 담은 자를 제자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이 말씀이 그대에게 있는가? 이 말씀을 심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심어 자녀를 제자 삼았는가? 그게 이번 사순절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책망과 경각심입니다. 부활의 기사를 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과 예언서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숱하게 예고하고 인자가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가 바로 그 Son of Man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그 다니엘이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리고 시편이 그렇게 숱하게 얘기해 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권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광을 얻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기로 약속된 그 말씀을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이 DNA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자된 그리스도인,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우, 오늘은 은혜가 없네. 아, 오늘은 은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은혜 타령하다가 그냥 일생 동안 지나가면서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하고, 저 사람은요, 사람은 좋은데요. 좀 제가 인격이 안 돼가지고요. 뭐 그런 타령하다가, 그런 푸념하다가 일생 동안 우리 때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신앙생활 못하고, 요즘 애들이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참 저도 어렵네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만 할 뿐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대회에서 끝나버린, 요즘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그 대회에서 끝나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신반의 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다 돌아가 버렸다.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인류를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할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 야고보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었는데, 시쳇말로 듣보잡이죠. 글로바? 글로바가 누구야?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과 그들의 소망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무덤에 대한 여자들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요. 아니,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뭐 비가 스콜, 비가 확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막 그 연기가 안개처럼 막 일어나요. 비가 그치고 햇볕이 쫙 쬐니까 금방 스콜이 쏟아졌는데 막 안개가 이렇게 일어나요. 빨간 황토옥 바닥에 그 다음에
파란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검은 얼굴, 굉장히 멋진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인데도 금방 저 장터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서커스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쪽부터 막 뛰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재밌어요. 뛰어가면서 막 웃으면서 뛰어가요. 막 생각만 해도 재밌어 죽겠나 봐. 계속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 금방 그 동네가 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잖아요. 2km, 4km 밖에서까지 와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오는지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닦으면 전부 벌써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뭐 물 닦는 게 보니까 이제 물휴지를 많이, 물휴지 이렇게 닦고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방 소문은 다 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 빨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따라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는데요. 배용이라고, 외자 이름인데, 용인데.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쌍둥이 형제는 우리하고 학교를 같이 안 다녔어요. 중학교도 다른 데를 다녔고 고등학교도 다른 데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독일을 오면서 그때 뭐 처음 올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일어는 비행기를 아주 오래전이니까 탈 때 그 대한항공을 탔는데 대한항공 사무장 남자 사무장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오, 딱 보니까 그 친구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명찰을 가만히 봤더니 배용이 아니라 배성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났어요. 아, 이 친구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기억이 났어요. 얼굴 똑같아요, 정말. 근데 분위기가 아니야.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가? 사도 요한은 그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가?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셔서, 부활하신 몸이 되셔서 질적으로 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그 모습인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제 또 중학교 친구 하나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순진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못 만났다가 나중에 군대 제대할 무렵에 그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해병대 하사관으로 장기 하사로 이 자원을 해가지고요. 자원 입대를 해서 해병대 장기 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와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데 아주 놀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해병대 장기 하사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야 인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자식 니들 보면 역겹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날에 그가 계신 모습대로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그분을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주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시 그들 가운데 서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즘 된 일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온 예루살렘의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들의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그들의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그들의 마음에 슬픈 마음과 슬픈 표현이 그들의 나타났습니다. 성금요일 사건에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 슬퍼졌습니다. 불신앙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을 더 슬프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했던 바울의 질책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늘 왜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기억력 없는 인생들아,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심어두지 않는 사람들아,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슬픈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대요. 그러더니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청하고 반청해서 우리하고 하루 머물면서 그 얘기를 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주무시지 않았지만 만찬에 함께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내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쿠스포쿠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1738년 5월 24일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영국 사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요한 예슬레는 그날의 체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 나는 아주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 스케이트가에 있는 교회로 갔다. 거기서는 누군가가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그때 낙심한 마음이었어요.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좌절감이 있었고요. 요한 웨슬레이의 아내는 악처로 유명하죠. 남편의 머리를 끌고 방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이래저래 낙심한 마음, 저녁 8시 45분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에 역사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지은 죄들과 심지어 나의 죄성까지도 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받았다. 이 담담하게 표현한 이 얘기가 영국 사회, 18세기 영국 사회를 바꾸게 했던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가 죽는다고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차있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가슴이 뜨거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한 곡조를 들어도 아, 가슴에 와 닿아. 가슴에 와 닿아. 그러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만나신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다. 예,
성경을 여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과 그분에 대한 말씀들을 여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우리를 만나신다. 예, 떡은 빵이죠. 그들은 빵을 떼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말씀은 빵으로, 떡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만찬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떼어서 나누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눈이 열렸고 지각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지각이 열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우리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 저무니까 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그냥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그 시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날이 저물기는 뭐 저물어. 예. 뭐 내가 할 길 멀고 밤은 깊어. 아니요.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좌절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뭘 먹고 살까 늘 근심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나인 줄 알라 부활체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변화된 몸, 변화된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만의 특별한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위대한 사도행전을 예고합니다. 이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터인데 이제 바람 같은 그리고 물결 같은 비둘기 같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입히울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찬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국 유민이 아닙니다. 뭐 1세, 1.5세, 2세, 뭐 2.5세 소수점 노름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2등칸, 3등칸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기억자, 말씀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제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